대해서 이것을 행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이것을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매달 첫 번째 주일에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성찬에 관한 그런 설교입니다. 성찬을 원래의 말대로 하게 되면 유카리스트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카리스트. 이것은 사실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 말은 감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사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19절에도 보게 되면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실 때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기도라는 말도 좀 포함이 된, 좀 나중에 첨가된 그런 말인데 감사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감사 기도한다, 감사한다는 것이 헬라어 말로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기원을 해서 유카리스테오. 이렇게 성찬을 말합니다. 예,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성찬을 또 다르게는 커뮤니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헬라말에서 유래를 한 것인데요. 이 말은 연합된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또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를, 그 성찬의 핵심 내용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주보에는 성찬식을 영어로 커뮤니언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찬의 의미를 강조한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는 성찬, 이 유카리스트를 성찬 이렇게 번역을 했지요. 그 말은 거룩한 식사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떡과 잔, 그 먹는 행위와 그 떡과 잔을 강조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표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에 대한 뜻을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가? 왜 떡과 잔을 우리가 나누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아마도 어떤 분들은 다 모든 교회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교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우리 교회도 꼭 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지요.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해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해야 한다면 성찬뿐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경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다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꼭 함께 나누어야 합니까? 그 답은 명백하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말 번역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명령이 나를 기념하라 하는데 명령어가 있지만 원래
원래 성경어나 헬라말에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다른 번역, 요즘에는 한글 번역성이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이제 찾아봤는데, 천주교 쪽에서 번역한 성경 말고는 우리 개신교 측에서 번역한 성경은 다 이 부분만큼은 나를 기념하라를 명령으로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개신교의 특징인 이 성찬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기념서, 상징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영어로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행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여, 나를 기념하여 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나를 기념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의 해석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라는 것은 좀 금방 찾기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셨던 것,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니까. 근데 나를 기념하여,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이거는 상당히 좀 깊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가 성찬을 이제까지 여러 번 했지만, 성찬을 중요 교회 절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성찬만을 다룬 설교를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 성찬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설교도 해야 되겠고 그 성찬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하니까 이걸 온전히 성찬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따로 분리를 해서 한 주일에 온전히 성찬을 가는 그런 주일을 가지니까 제가 성찬만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귀한 시간인데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라 성찬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자리는 무슨 식사 자리냐면 유월절 식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함께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는 식사, 이것은 유월절 아닌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유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유월절 때는 먹는 음식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누는 방식도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 유대인의 방식이 있어요. 유월절 식사의 방식. 제가 그런 것까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유월절 식사 때 하는 특별한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거의 기도는 그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식사 자리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이 다 자신들이 집에서 각각 모여서 가장이 그를 인도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했는데 그 음식의 내용과 음식을 나누는 방식과 또 그 가장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때에는 달랐는데 그 날만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서 다 똑같았습니다.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한번 이제 질문을 또 던집니다. 유월절이 그럼 어떤 절기인가?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게 유월절이죠. 그렇죠? 그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제 그 정도까지만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한 백성, 그 전과 후가 다르죠. 과거의 백성이 아닌 새로운 백성, 종살이하는 백성이 아닌 자유한 백성이 된 날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날을 다시 되새기는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어떻게 보게 되면 유월절에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비로소 율법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성찬을 말할 때에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이 식사만을 배경으로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특별히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찬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먼저 언급하는 게 이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예요. 그들이 그걸 어떻게 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것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다음에 성찬을 행했던 교회 습관이 어떻게 유사한가, 뭐 어떻게 다른가, 이런 연구를 너무 많이 해요. 유월절 식사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이 이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유대인의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그 성찬 나눔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날을 기다리셨고 왜 이것을 제정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도 초점을 맞춰야죠. 자,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성찬 나눔, 성찬식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정하셨을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일이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셨는가 우리가 한번 그 단적인 이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했는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가 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고 원하였도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요 eagerly desire. I have eagerly desir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I want, 나는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이 표현식으로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간절히 원했다고 말씀하시는 때가 아주 드뭅니다. 그거는 반대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먹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그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시고 그것이 또 굉장히 어땠다는 거예요? 중요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께서 한지 기다리셨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해마다 하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그 집에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시면서요 거기서도 요셉과 마리아에 갖고 유월절 식사가 그 집에서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다고요? 해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도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셨잖아요. 이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였으니까 그 전에 아마도 두 번 정도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 자체를 그렇게 기다리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해마다 해보셨는데 뭐 그때 또 특별히 더 합니까? 내가 말하자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우리 죽기 전에 내가 해봐야 될 일 뭐 몇 가지 이런 거 요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보다가 내 죽기 전에 이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보통 사람들이 말하듯이 한번 그렇게 예수님께 해보고 싶으셔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내가 해보고 싶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다리셨는데 또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을 보게 되면 못하기 전에 유월절 먹기를 원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기 전에. 이 고난을 받기 전에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고난 받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너희와 함께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3일 만에 부활하고 하여튼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이 남을 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그것이 있는데 그 유월절 식사였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내가 뭔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그렇게 기다렸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다는 것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무서워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그때가 빨리 와서 내가 이 땅에 마지막 해야 될 일을 완성하고 싶다. 그 마음도 있으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중요한 게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 하시려고 하셨던 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성찬이라는 거예요. 성찬. 자, 그럼 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이 정말 그렇게도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셨는가? 이것도 제가 더 이렇게 많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죠. 오늘은 그냥 성경적인 측면에서, 당시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성찬, 만찬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여러분, 혁명이란 말이 무슨 뜻이 아시죠? 혁명이 뭐예요? 기존 질서를 뒤집는 겁니다. 기존 질서를 허물고, 그리고 또 뭐예요? 허물기만 하면 그게 혁명입니까? 아니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 제정이 바로 그와 같은 혁명입니다. 아니, 그게 뭐가 혁명입니까? 이렇게 금방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는 성찬을 뭐 하면서 늘 하니까 그냥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게 똑같이 하는 걸 뭐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평범하게 생각하는 정도도 못 되고 오늘날 교회에서 실제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뭐 꼭 해야지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성찬 인식이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행사처럼 막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저 형식적인 행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은 이거는 새 창조입니다. 새 창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찬에 대해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사실 오늘 본문 내용도 다 일일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는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당시 성찬은 왜 그렇게도 혁명적이었는가 먼저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유월절 식사는 말씀드린 대로 무엇을 기념하는 식사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건이요? 출애굽이죠. 그죠?
근데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유입니다. 그게 출애굽. 자,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고, 누구를 기념하라고 하셔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유월절 식사와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주 참 묘합니다.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거기서 따로 떼어서 떡과 잔을 돌리시면서 나를 기념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 대상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이 떡과 잔을 나눌때 기념하는 것은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더 이상 출애굽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이 된 거였어요. 기념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아까 출애굽이 의미했던 것처럼요,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출발점이고,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만들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너희가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새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너희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임할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럼 왜 혁명인가? 율법의 옛 질서를 지금 허물고 계십니다. 율법에 따른 유월절을 허무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을 허무시면 유월절 하나만 허물어집니까? 유월절과 함께하는 율법 전체가 다 지금 그 앞에서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사회라고 하는 그 전체가 통째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다 허물어집니다. 만일에 유월절 식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의미를 조금이라도 알았던 그런 어떤 뭐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의 어떤 정통주의들이 있었다면, 이것은 곧바로 반역자, 유대의 가장 큰 반역자로 예수님이 잡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옛것만 지금 허물고 계셨는가? 아니요, 새 것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떡과 잔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과 잔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 자신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혁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그 새로운 방식을 대표하며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이 성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확인시켜주는 게 이게 성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성찬을 함께 나누기 위해 주일에 모였고 주일마다 모여 성찬을 나눴어요. 그리 그들은 성찬을 나누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똑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기에도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역시 또 이 성찬을 받는 이들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의의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성찬과 함께 초대교회 때 강력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성찬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임했다는 우리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사실은 단순한 상징 이상인 겁니다. 사도들을 포함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주일에 행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죠. 그 3.1 운동이 일어날 때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모여가지고 집집에 몰래 모여가지고 태극기들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 태극기들을 만들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뭐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아주 저기 하겠죠. 아주 말이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일제 그 강점, 일본 제국주의가 와가지고 다 점령해 갖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독립한 독립된 나라다.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게 태극기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태극기 만들고 만들고 해갖고 그 날짜를 기다리다가 1919년 3월 1일이 돼갖고 동이 딱 터가지고서는 곳곳에서 다 연락된 다음에 막 나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 독립 만세! 그랬잖아요. 예?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 독립 만세! 더 이상 우리가 너희들의 그 속박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독립된 나라다! 그걸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계속 나가서 하는데 말이죠. 그냥 대한독립 만세. 요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냥 속에서 피가 끓어가지고 말이죠. 태극기를 들면서 내가 죽어도 좋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외쳤잖아요, 다들. 저는요, 제가, 어떻게 그 성찬,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이 3.1 운동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히 와갖고 주일날마다 모여갖고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미 딱 가슴이 뜨거워져 나가갖고요. 그때 성찬과 떡을 받은 이들마다 거리로 동네로 이마을 저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미쳤겠어요. 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요. 야, 정말 그렇겠다. 그때 성들이 정말 속에서 피가 막 끓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성찬 떡과 잔을 나누는 거는요, 저는 3.1 운동 때 독립만세 부르기 위해서 태극기 만들고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그거보다 저는 그 이상이었다고 생각이 되죠. 그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물려주고 자신의 나라가 지키고 있는 유월절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는 그 일이 여러분 얼마나 그때 위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들 가운데 임한 것을 알게 되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행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은 새 나라 새 이스라엘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고 그 새 나라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뼈대를 중요한 골격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누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이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This is my blood.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떡을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내 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 논하다가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다투면 안 됩니다.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다투지 마십시오. 네. 이게 의미가 이거다 저거다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것들이 다퉜거든요. 네, 교회 자체가. 차라리 우리가 신학적인 해석은 좀 부족하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먹을 것을 놓고 이게 콩이냐 팥이냐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게 콩이냐 팥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싸우다가 못 먹으면 계속 굶주리면 그게 좋아요 나빠요? 아니 콩인지 팥인지 먹으면 유익하잖아요. 그걸 먹는 게 좋죠. 그렇죠? 우리가 먹자 말아요. 우리 성찬을 해석하느라고 이거냐 저거 따지지 말고 먼저 순종해서 우리 받자는 거예요. 먹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방편으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에는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가 있다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기쁜 일입니까? 우리에게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으로 받으면 행할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과 그 전통을 이은 우리들의 믿음은 오직 말씀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여 이것을 행하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겨우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찬 나눔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무량의 모든 식구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받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받고 참여해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성찬을 나누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찬에 참여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풍성하고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